경상북도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자력 선박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.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선박 동력은 친환경 에너지란 점에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선박으로 화물과 여객을 바다로 운송하는 해상 운송은 전 세계 물동량의 90%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. 경유를 원료로 한 디젤 엔진은 운송업체들의 연료비 부담이 큽니다. 작년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연료유의 비용을 썼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.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70%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.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원자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화석 연료가 이제 굉장히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온실가스 이제 배출이 없는 그런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경상북도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선박에 최적화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소형 원자로는 한 번 충전에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한 번 실으면 돈이 안 드는 이런 에너지 원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고. 경상북도는 경북 경주에 SMR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소형 원자로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